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누구와도 애니스피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애니스피크는 식당, 호텔, 비행기, 관공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담고 있는 위치 기반 영어 학습 어플입니다. 여행, 출장, 실생활 등 영어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애니스피크를 검색한 후 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. 회원 가입은 카카오톡, 애플 아이디 또는 구글 계정을 연동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회원 가입 후에는 자유롭게 어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. 로그인 후 메인 화면입니다. 검색 버튼을 눌러 원하는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. 하단의 버튼을 눌러 검색어와 관련된 문장, 동영상,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. 하단의 가장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연동된 나의 계정을 확인하고 로그아웃을 할 수 있어요. 하단 보라색 집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애니스피크를 100% 활용하기 위한 검색 팁을 알아볼까요? 먼저 검색칸에 내가 찾아보고 싶은 표현을 키워드로 검색해 주세요. 장소나 상황을 명사 또는 동사 원형으로 검색하면 원하는 표현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.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검색칸에 입국 심사를 입력해 보세요. 검색어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중 내가 필요한 표현을 눌러볼게요. 문장 옆에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원어민 발음으로 문장을 읽어줍니다. I plan to stay for about 2 weeks. 정확한 발음을 듣고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힐 수 있어요. 해당 표현이 사용되는 실제 대화가 예문으로 지시되어 있어 실제 맥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표현 속에서 좀 더 필터링된 검색 결과를 얻고 싶다면 카테고리를 활용해 보세요.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카테고리 버튼이 있습니다. 공부하고 싶은 카테고리의 표현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고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택시 기사님께 좀 빨리 가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싶다면 검색칸에 빨리를 검색해 보세요.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죠? 이때 카테고리에서 대중교통을 누르면 택시를 탄 상황에서 빨리와 관련된 표현들이 바로 나옵니다. 카테고리를 해제하고 싶다면 선택된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누르거나 아래 선택 해제 버튼을 눌러 필터링을 초기화해 주세요. 애니스피크에서 특별 제공하는 K-컨텐츠 표현도 공부해 보세요. 한국의 관광 명소와 문화 체험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. 경복궁, 남산타워, 광장시장 등 장소를 키워드로 입력해도 좋아요. 자, 이제 여러분은 애니스피크를 이용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. 그럼 애니스피크와 함께 바로 쓸 수 있는 영어, 진짜 나에게 필요한 영어를 배우러 출발!